감독님. 김민식. 안녕하세요. 박근식 PD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여기에 머물지 말고 곧장 동쪽 숲 너머에 있는. 왜 늪으로 가야 해? 그건 갑자기 투석망이라 그래가지고 네. 이 헬멧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투석망을 지급해주고 이 나무 곤봉 있죠. 네. 진압봉이라고 그래요. 굉장히 길었어요. 제가 대학 다닐 때 본 거보다 상당히 길고 무거웠어요. 그걸 지급해주고 갑자기 하지도 않던 그 시위 진압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매일 하루 종일 그 시위 진압 훈련을 연대원들이 그 연병장에 꽉 차가지고 그냥 다 집결해가지고 뭐 학익진이다 무슨 진이다 그러면서 막 지금도 막 기억이 나요. 훈련했던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막 박살 박살 막 그러면서 곤봉 휘두르고 뭐 대형을 갖추고 하는 훈련을 계속 시켰어요. 인근의 육공 트럭이 수십 대가 집결을 했어요. 연병장이 굉장히 큰데 거기 꽉 찼으니까. 그러니까 저희 연대원들 전부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규모였어요.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무기고로 데려가서 실탄을 빼서 각 육공 트럭에 그 실탄 박스를 몇 개씩 다 실었어요. 우리 부대가 출동하는 지역은 마산이다라는 걸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. 구체적으로 이제 그 말까지 나오니까 이제 저는 더 공포에 휩싸인 거죠. 그때부터 약 3일간 군화도 벗기지 않고 군복도 벗기지 않고 침상에 못 올라가게 하면서 이제 잠을 안 재웠어요. 그리고 막 그리고 훈련은 계속하고.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악에 바치는 계속 악에 바치더라고요. 그 밤에 시동이 쫙 걸렸어요. 그 수많은 육공 트럭이. 그 굉음이 정말 공포스러웠어요. 그래서 야 이제 드디어 출동하는구나. 그래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그랬는데 쪽잠은 잤거든요. 쪽잠은 자는데 아침 해가 떴는데 연병장을 이렇게 딱 보니까 시동 소리가 걸린 소리도 안 들리고 연병장이 깨끗한 거예요. 마산이라는 정보는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? 우리 부대원들끼리 소문이 돌았어요. 그게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이걸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됐죠. 맞을 겁니다. 저희가 그 문건에도 보면 그 마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 문건 나온 걸 보고 제 기억이 너무 정확해서 막 소름이 끼쳤어요. 너무 저의 정확한 기억과 그 문건이 일치하니까